자, 그다음에 문화는 자, 고정불변 아니죠. 시대에 따라서 문화는 얼마든지 유동적이라는 거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김치. 자, 우리 김치는 언제 전래됐습니까? 임진왜란 이후에서 이후에 전래됐죠. 자, 그다음에 편지에서 요즘은 각종 전자 우편이나 메일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유성. 고유성은 자, 다른 집단의 문화와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화의 구성 요소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문화의 종류로서 자, 우리가 주류 문화, 뭐 전체 문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위 문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위 문화 볼까요? 자, 하위 문화는 전체에 대해서 일부, 그래서 하위 문화는 부분 문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직업, 특정 지역, 특정 연령 계층이 향유하는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문화. 자, 반문화는 말 그대로 주류 문화에 반대한다. 이 말이겠죠? 자, 반문화는 자, 주류 문화에 반대하는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 사회의 지배적 문화에 대항하고 저항한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와 일상생활에서 자, 혼인을 볼까요? 혼인. 자, 혼인은 자, 남녀 간의 결합인과 동시에 그 가족과 가족, 집단과 집단 간의 결합이 되겠죠. 자, 혼인의 형태. 자, 우리나라는 뭐 일부 일처제 하고 있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혼인의 범위에 대해서 자, 족외혼과 족내혼. 우리나라는 자, 근친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와 문화. 자, 정치와 문화 관련해서 자,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자, 우리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그리고 또 상부상조의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문화. 자, 경제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고요. 우리는 주로 농경 문화를 자, 꼽히었습니다. 그죠? 농경 문화. 그중에서도 벼농사, 수도장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면 성실. 자, 그리고 협동, 상부상조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토속신앙과 민속놀이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참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화의 변동입니다. 자, 문화는 서로 전파가 되죠. 전파가 되고 그 전파를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문화 접변이 일어난다. 자, 접변이란 말은 접촉에 의한 변동, 이런 말입니다. 문화 접변이란 말은 문화 접촉에 의한 변동을 말합니다.